ETL을 통해서 학생들의 출석을 점검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업은 그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출석부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오프라인 출석부를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처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설정한 주차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한 학기 동안 내가 출석 체크를 언제 할 건지 이것을 이제 미리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 강의를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나는 이번 주 뭐 6월 28일 4교시에 출석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날짜 및 교시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이것을 매번 체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내 수업은 매주 화요일 뭐 2교시와 목요일 4교시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 일부터 종료되는 일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가 이제 강의실 안에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기간 안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교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셨을 때 오프라인 출석부를 눌러서 네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고 교실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출석을 불러주시 이렇게 출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 출결이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은 출석은 학생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이제 보면서 불러주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강의실에 학생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 수업 시간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0명이 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다 그러실 때에는 자동 출결이라는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몇 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출석을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자동 출결을 시작하게 되면은 패스워드가 생기게 되고 그 패스워드를 학생들이 모바일 앱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 동안 이것을 할 것인지 이제 기본값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네, 자동 출결이 이제 시작되었고 방금 5분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초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수가 생성이 되었는데 181이라는 지금 난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모바일 앱에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앱에 들어가서 강의실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메뉴에 보면 이제 자동 출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하는 칸에 난수를 입력하고 어텐던스를 누르면 출석이 완료가 됩니다. 네, 교수자도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와서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출석 체크와 자동 출결 관리가 있습니다. 자동 출결은 이제 지금 켜져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들어왔을 때 날짜와 교실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출석 체크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네,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제 웹이 없어도 이렇게 자동 출석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수동으로 출석을 부를 때에도 출석 체크라는 이제 그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그 출석 값, 뭐 출석이나 지각 결석 이러한 값들을 입력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프라인 출석부가 있었으면은 이제 그럼 온라인 출석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출석부는 왼쪽 메뉴에 기타 관리의 강좌 설정 그리고 이수 및 진도 설정 탭으로 오시면은 온라인 출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왼쪽에 온라인 출석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실에 등록된 동영상 학습 컨텐츠를 학생들이 들었는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출석부를 눌러보시면 등록된 학습 자원이 이제 없다고 나타납니다. 이 강의실에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어떤 진도를 체크하는 모니터링하는 영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따 뒤에서 동영상을 등록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먼저 온라인 출석부를 설정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출석부에 들어오면은 기존에는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만약에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각각의 영상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라는 그런 날짜나 시간 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각각의 주차에 이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차에 올라온 영상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을 것, 2주차에 올라온 강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을 것,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고, 특히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그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학기 초에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 이제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께서 이것을 수정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인정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몇 퍼센트 이상을 봤을 때, 다본 것으로 해줄 것인지, 그것을 온라인에 출석을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출석에도 지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은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날까지 못본 학생들에게 17일까지 보면은 이제 지각은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에는 이것을 17일로 이제 바꿔주시면 지각이 인정이 됩니다. 또 이제 그게 아니라 영상이 50% 이상 그리고 90% 미만으로 본 학생들에게는 지각 정도의 점수는 줘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여기다 50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각 기능은 앞에서 이제 강좌 설정에서 옵션에 따라서 이것을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온라인 출석부가 이제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출석부를 이제 만약에 영상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